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졸업하게 될 사업본 구본혁입니다. 다음 제 작품 메멘토 모리 도심과 죽음 공존을 통한 경계 허물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이 있는 주제입니다. 우선 작품의 주제를 정한 배경은 제게는 개인사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고 도심 속에 거주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참 죽음을 대처하기 위한 환경이 열악하구나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메멘토 모리의 제목 뜻은 너도 언젠간 죽는다 라는 라틴어 격언입니다. 전시된 패널은 학교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는 구성으로 첫 번째를 보시면 메멘토 모리의 메인뷰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죽음에서 삶을 바라보게 하는 도심 속 공간을 제안했습니다. 이거 두 번째로는 다음으로 대지 선정 과정에서 1차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하기에 서울 내에서 선정하기로 하였고 2차로 삶과 적절한 거리가 있되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원활하 죽음과 관련된 사연이 있는 대지를 선정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서울시 중랑구 마무리공원 일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떠한 건축적 해결 방안이 장려시설에 대한 철벽 같은 혐오를 허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 추모 공간 그리고 장려 공간의 공존을 다양한 공간의 복합을 통하여 작품에 녹이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도심 속 지친 사람들의 일상에 삶과 죽음을 대입하여 보다 더 유연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다양한 공간을 통하여 마주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를 희망했고 마지막으로 그를 위해 스토리보드로 이렇게 각자의 방문객, 추모객, 유가족 이런 다양한 입장들의 스토리 흐름을 보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또 그와 연계된 전개도와 전이 공간이 받쳐주는 이러한 패널 구성입니다. 다음은 모형의 구성입니다. 우선 작품의 소개와 그리고 주변과의 연계를 표현한 모형이 전시되어 있고 본모형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각 건물에 표현된 주황색 메스인데요. 앞에 두 건물에서는 저 공간에 도달했을 때 죽음에 대하여 가장 잘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뒤에 산골장을 위한 건물에서는 초입부터 경계를 통하여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뒤를 가보시면 풍요를 의미하는 올리브나무를 심었는데요. 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번안되어 평화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기독교 집안이라는 배경과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나무이기에 생명력을 느끼기 위한 장치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확대 모형에서는 각각의 중요한 공간을 통하여 짙은 색의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다가갈수록 주황색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표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쫙 해주시고 주만 듣고 이제 마무리로 결과적으로 이 작품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보다 낫게 죽음을 직면했을 때 저 같은 환경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작품을 계획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